안녕하세요. 밴쿠버 하이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가 격리를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덴탈 컨퍼런스, 밴쿠버에 있었던 덴탈 컨퍼런스에서 저도 한 명의 참석자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 수가 조금씩 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어쨌든 치과가 클로징이 되면서 저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3주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끝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자가격리를 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확진자로 판명이 된 사람과 제가 어떤 시점에서 접촉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지금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자가격리를 이제 어젯밤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아마 이렇게 집에서만 계속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첫 번째 자가격리를 마치고는 뭐 외출을 간간이 했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뭐장 보러 가면서 바람도 좀 쐬고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뭐장 보는 것조차는 2주 동안은 제가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왜두 번째 자가격리를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폐쇄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이 났어요. 폐쇄가 되기로. 그래서 캐나다 날짜 이제 오늘이죠. 금요일 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캐나다와 미국 간의 국경이 폐쇄가 됩니다. 이제 출입국 금지의 예외인 사람으로는 뭐 승무원이라든가 외교관, 의료진들, 그리고 이제 어떤 필수 공급품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제외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들은 이제 오늘 밤부터 출입국이 제외가 됩니다. 한국에서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지금 계속 관심 있게 이 영상들을 보실 줄 아는데, 지금 막상 이제 이민이나 유학을 이미 밴쿠버나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고 오신 분들도 그 걱정이 지금 적지는 않은 게, 아, 이대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아,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 그걸 놓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야 한다, 아니면 더 있어봐라,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캐나다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빠져서 지금 뭐 시프트 아워가 많이 줄어든 분도 계실 테고, 뭐 풀타임으로 일하시던 분들도 지금 파트타임으로 지금 줄였다거나, 아니면 일하시던 분들이 아예 잡을 잃거나, 지금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물론 이제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뭐냐 하면, 바로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베네핏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킨더가든부터 그레이드 12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공립 유치원 처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클로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언제 리오픈이 될지는 알수 없다고,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학교 클로징 하는 것이 뭐 얼마 정도 갈지, 장기전이 될지, 아니면은 뭐 한두 달로 끝낼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학년이 유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해놓고 유학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하신 기간 이외에 만약에 유급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유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캐나다가 지금 모든 영주권자, 시민권자, 직계가족, 뭐 승무원들, 뭐 외교관들, 이런 제외 대상을 빼고 모든 지금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 입국 금지가 언제까지 시행이 될 것이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6월 30일 이스턴 타임으로, 그러니까 동부죠, 캐나다의 동부 시간으로 정오까지, 12시까지, 낮 12시까지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뭐 손세정제, 알코올, 뭐 마스크 이런 거는 이미 제일 처음부터 동의 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재기 란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 휴지였거든요. 화장실 휴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재기가 지금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거는 바로 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WHO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뭐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in case로 조심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판정이 난 확진자일 경우에는 이부프로펜 계열인 에드비를 절대 드시면 안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하라는 그런 어려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타이레놀을 또 사재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코로나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제 열이 동반이 될 경우에 해열제를 반드시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자가 격리를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밴쿠버 다운타운에 영사관이 있어요. 근데 그 영사관 건물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확진자로 판명이 났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엘리베이터든 화장실이든 이렇게 같이 함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도 모르게 아마 확진자와의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는 집 안에서 아마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문드문 첫 번째 자가격리를 마치고 나서는 장도 보러 가고 답답하니까 장 보러 가면서 그래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볕도 좀 쐬고 이러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2주 정도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생겼어요. 혹시 영사관 가실 일이 있더라도 조금 급한 거 아니면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방역 소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독 절차가 마칠 때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부에서 도대체 근로자들, 그러니까 피해보는 근로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생겼고,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도 많고, 저처럼 그냥 뭐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잃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겠고,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풀타임 하시던 분들도 파트타임으로 바뀌거나, 뭐 아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인컴이 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생활고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지금 대비해서 정부가 그동안 저희가 많이 냈었던 택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해요. 그런 혜택에 뭐가 있는지 이 영상 보시고 자기가 지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혜택으로는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택스 신고 기간이 원래 매년 4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6월 1일까지 연장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8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혜택으로는요, 저소득층 가정에 한해서 GST 택스 리턴을 5월 중으로 해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 양육 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을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 부모와 있는 한 가정에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 뭐 이 가정이 중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최고 한 달에 1,500불 정도는 더 익스트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모기지라고 해서 이제 뭐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보통 끼고 많이 하시는데 그 대출 상환 기간을 연기를 시켜주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이제 담당하시는 그 은행 직원분들과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 학생들 중에 이제 스튜던트 론이라고 해서 학생 대출,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서 대출을 받으신 이제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 무이자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이 이제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뭐 분들에게는 또 지금 예전에 지원보다 두 배 늘려서 두 배의 지원금을 또 해준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로는 EI 신청에 대한 정보인데요.
자, 그리고 기존에 없던 베네핏이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emergency care benefit이랑 그리고 emergency support benefit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EI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뭐 sickness나 아니면 뭐 regular benefit이나 뭐 자기가 해당하는 거를 그냥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EI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뭐 레이오프를 당했을 수도 있고 잡을 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줄으실 수도 있고 뭐 시프트가 줄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EI 신청은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된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을 위한 emergency benefit이에요. 그래서 emergency care benefi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확진자가 판명이 나면서 자가격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면 emergency care benefit 신청을 해서 2주에 최대 900불 정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15주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를 많이 클로징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일하고는 있었는데 학교가 클로징하면서 아이를 집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emergency care benefit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ergency support benefit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EI 신청을 할 수 없는 근로자 가운데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이 emergency support benefit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work sharing program이라는 benefit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 하면요. 뭐 고용주도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근로자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고용주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은 제가 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은 EI 신청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내가 EI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뭐 풀타임, 예전에 풀타임을 했건 파트타임을 했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워가 시프트가 워킹 시프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전에는 8시간을 했었는데 지금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한다. 예전에 5시간 일했는데 지금 뭐 2시간, 3시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워킹 시프트가 많이 준 경우에 내랑 같이 일하는 코워커 중,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동료 중에서 같은 상황인 동료와 같이 이 워크 쉐어링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코업이라고 해서 뭐 인턴 사원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요. 내가 이 회사의 근로자이지만 또한 이 회사의 운영자일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으로 이 work sharing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지금 확진자가 되어버렸다.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sickness benefit으로 신청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이 아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 근데 지금 내가 확진자가 되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emergency care benefit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요, sickness benefit을 신청할 경우에는 내가 아파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 내가 아파서 지금 일을 못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수당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메디컬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의사한테서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경우에는 메디컬 서티피케이션을 발급을 예외가 됩니다. 제외가 돼요. 발급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뭐 확진자는 아닌데 내가 아픈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있죠. 뭐 레이오프라던가 해고가 됐다던가 그냥 일자리를 그렇게 클로징이 되면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레귤러 베네핏으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레귤러 베네핏이 뭐냐, 어떤 사람이 레귤러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좀 더 자세한 자격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레이드오프가 당했을 때, 해고가 됐을 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52주 동안 일주일 내내 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regular benefits로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난 52주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신청한 적은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을 받고 나서 다시 내가 일을 했다. 그런 분들도 다시 regular benefits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최소 420에서 700시간을 일하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한 아워가 420시간에서 700시간은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따라 약간의 베네핏을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60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베네핏을 준다고 명시해 놓은 베네핏이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sickness benefit이고요. 그리고 maternity, parental, compassionate care 또는 family care 기발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 베네핏 중에 하나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600시간 이상을 일하신 경력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든 베네핏 EI를 신청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ROE가 되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권리예요. 고용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베네핏의 종류이건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ROE니까 여러분께서 꼭 챙기셔서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빨리 신청하지 않고 딜레이가 되면 내가 베네핏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신청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